있습니까? 시민운동입니다. 오늘 여울이를 도시행각 시민운동을 원래 시민공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재서나 시민공원보다는 어린이 공원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오늘 어린이 공원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공원에 오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이 감사한 마음, 부모님에 대한 은혜, 이것을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의식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번 세월호에도 우리 국민의식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어린 희생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런 잘못된 국민의식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부모님이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서 순화를 시키자는 운동이 바로 우리가 내일은 못하고 내일은 못하더라도 매월 1일날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자는 것이 매월 1일은 또 생각 시민운동입니다. 오늘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우리가 세월호 신고사고로서 가슴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픈 마음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냄비 근성을 가진 국민이 하죠. 아마 조금 지나면은 이 아픈 마음을 다 잊고 다시 흉내물이 불탈 때 앞으로 절대 저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금방 다시 또 흉내물 복원할 때에 많은 비리를 저지른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마 세월호 침몰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다시 다 까먹고 다시 또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재발하지 않는 방법은 부모님이 자식을 품는 이 희생하는 마음, 또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야 하는 바로 호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정신을 모든 국민들이 오늘은 1월 1일 호를 생각하고 호를 실천하고 호를 생활하자는 호생활화 캠페인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3월 8일 서울 강화동 광장에서 여울길 호생각 시민운동을 펼치고 저희들이 38 호정신을 이제 부산에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고위한 리치자 38 효정신의원 제133차 어린이 대구난 2월 1일 효생각신동 캠페인 행사를 시작하십니다. 문제와 생각 집들에 합창단을 위한 2월 1일 효생각신동과와 또 합창단을 합창하시면 여러분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창을 일주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만 선전했으니까 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사람을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며 시간 속에서 영원함을 지향하는 존재이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해야 하며 사람은 사람으로 이어짐이 자연의 이치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며 사회를 이루는 기본 질서이다. 서로 공경하고 봄으로써 지나친 탐욕과 이기어 인간의 파괴적 행위를 지향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경제와 생존의 단위가 가족 공동체에 의존했던 존재 이전의 윤리적 개념으로서
개인에게만 부양과 질서 도덕으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하면 현대 한국 시대적 상황에서 보아 한 사람이나 한 세대가 참고 받아들이기엔 그 정도가 지나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 시대의 효는 개인과 가족, 가족과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국가가 같이 참여하는 우리 민족 모두의 능동적 실천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 모두는 아래의 상을 선언한다. 하나, 교정신이 변시대를 지원하는 본질적 가치임을 선언한다. 선언한다. 하나, 교정신이 양극화된 세대 간 이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화적 가치임을 선언한다. 선언한다. 하나, 교생각, 교실천, 교생활화 운동으로 인간성 회복과 사회적 동질성을 실현한다. 실현한다. 하나, 교문화가 세계적 정신문화로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도록 개성 발전시킨다. 여기 2014년 3월 8일 한국의 교선언 감사합니다. 예, 방금 교선언 나누신 방송분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신승환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과 세월호 희생자 및 38 경전에 의한 지휘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본부장 모셔주신다. 큰 박수로 맞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볕에 이렇게 우리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서 있게 되어가지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늘이 서시면은 좋으나 우리가 한 며칠 전에는 날씨가 흐려가지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정말로 이 하늘을 보니까 보상이라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내다보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날씨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매번 정오에 12시 정각에 하는 이유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우리를 내다보고 있는 이 조상님들이 가장 우리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시 정각에 143개월째 이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상님들의 훌륭하신 피를 이어받아 우리 몸속에 있는 이 DNA가 다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부모님의 고마움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남다릅니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이 우리는 간절합니다. 또 그 자식은 부모님의 고마움에 대한 그것을 배신하지 않는 민족은 바로 우리 백의 민족입니다. 왜 하얀 옷을 입고 사는 백의 민족입니까? 티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으로서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줬기 때문에 우리는 백의 민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위대하고 베르만 민족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큼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세계에서 위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백의 민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우리의 정신유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위대한 정신유산을 외면한 채 우리가 가진 나쁜 근성, 나쁜 의식만을 발휘해왔습니다. 내가 귀하면은 남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남의 입장에 서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는 가득 차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국민의식도 우리에게는 가득 차 있습니다. 자란다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 떨어뜨리려는 놀부정신도 우리에게는 가득 차 있습니다. 공짜라면은 양재물도 묵으려고 하는 국민의식도 우리에게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잘못된 국민의식을
부모가 자식을 품어주는 그 마음, 자식이 부모님의 고마움을 새기는 그 마음으로써 이 남다른 국민의식을 바로 우리가 전환해 보자는 운동이 오늘 하고 있는 매월일일 효생각 국민운동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38 강화문에서 하는 이 효운동은 38 효정신으로 성화되었습니다. 이 38 효정신만 있었더라면은 어린 후세대들이 세월호에서 그렇게 수장되었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기성세대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야 하는 오늘의 현 시점입니다. 제 자신도 기성세대로서 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좀 더 널리, 좀 더 많이 이 38 효정신을 알렸더라면 이번 세월호 침몰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많이, 좀 더 널리 알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큽니다. 그래서 38 효정신 취지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침몰 사고 비통하십니까? 예! 오늘은 드디어 한국인의 의식을 변화시킬 역사적인 그날 맞습니까? 예! 여태껏 우리는 오직 내 재미, 외형, 고뇌만, 내 자신의 탐욕에만 치중해 왔지요? 예! 어이. 하지만 어이. 국민 의식을 개봉시킬 오늘 이날을 맞이해 우리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고심의 불꽃을 피웁시다! 피웁시다! 우리 그 38 효운동할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그 짝대기를 흔들었습니다. 아마 한 두 달이 지나니까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같이 짝대기를 두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요 팜플렛 하나씩 다 나눠드린 거 보시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진실된 마음을 세월호 선장에게, 선원에게, 이 나라의 공무원들에게 전국 방방곡곡 골목골목마다 알립시다! 알립시다!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꼭 해야만 합니까? 해야! 요거 다 적어놨으면 요거 보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년 전 숭례문이 불타는 광경을 지켜보며 이제는 꼭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다짐들을 했지요! 예! 그랬던 것이 냄비처럼 금방 식어버려 또다시 이꼬는 숭례문 복원시 비리에 얼룩졌지요! 예! 세월호 침몰 역시도 냄비처럼 식어지면 또다시 입고는 제2, 제3의 세월호가 반복되겠지요! 예!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우리의 기억 속에 세월호 침몰이 남아나 있겠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미와 외행만을 위해 오직 돈만이 최우선으로 여기면 살아왔지요! 예! 해체시켜버리고 자식을 키우기 싫다고 자식 낳기를 부정하는 이런 현실이 잘못되었지요. 예! 이것이 동방애죽이란 곳에서 태어난 우리가 부끄럽게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이 호를, 백행의 근본이라는 이 호를,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자신이나 후세대들에게 아무도 효를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뱃속 신호적 그 신호적
지역 자치단체마다 효도가족 100상을 찾는 일 맞습니까? 예! 부산에서 시발된 효도가족 100상 찾기가 올해에는 울산, 내년에는 대구, 전국으로 교회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38 교 운동을 계속 일어나갑시다! 정말 뜨거운 햇살날에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8 효도정신에 대한 신선명하신 신선산 본부장에게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NK 계리문 낭독을 최진기 편장께서 하겠습니다. 앞에 모십시오. NK 운동 결의문 하나, 어른이 바로 서면 사회도 바로 선다. 하나, 어른이 행복해야 사회도 행복하다. 하나, 어른의 행복은 후세대가 잘 되는 것이다. 하나, 솔선수범 모범되는 어른이 되겠다. 하나,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의 어른이 되겠다. 하나,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에 앞장선다. 하나, 내 몸을 사랑하고 자살을 예방한다. 하나, 구세대의 역사는 어른이 앞장서 거친다. 하나, 구세대가 버린 유지 어른이 앞장서 죽는다. 우리에게 능동하신 최준신열 우리 선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호 전창을 밝힌데 여러분 따르기 따라서 고장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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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실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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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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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장기자 선생님의 어머니 마음 정상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삼방으로 운동해 다음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기자님 선생님 같아서 어머니 마음을 보니까 왠지 더 숙여내 할 때 서울에서 이 노래 불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눈물을 흘렸던 노래입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이상으로 일부 행사를 마치고 가도 행진에 앞서 잠시요. 안녕 말씀 있습니다. 예, 안녕 말씀 기자 선생님 안녕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43차 어린 대공원 앞 캠페인 행사에 부산지역구청 복지사과에서 책상 두 개와 책상 두 의자 세 개를 획전했습니다. 그리고 획전 초 주민센터에서 직접 차리시고 오신 우리
초주민센터 김태권, 양주영주 두 분에게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출발합니다. 네, 다음에는 교 1기 이영진 선생님께서 낙민초등학교 사주기를 교 강의를 하시고 10만 원을 받으신 것을 본인 돈 3만 원 해가지고 1억은 10만 원 전액을 협찬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큰 박수를 출발합니다. 대열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저희들 지금 파란 거는 뭐냐면은 노분의 정부 포도가죽 103차기 팜플렛이고 빨간 거는 뭐냐면은 저희들 교복부 지금 현재 홍보 유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누를 했지요. 요 지금 현재 비누를 오박지요 하나 내고 있어. 비누를 하나 내고 있어. 아니 비누를 하나 내고 있어. 요걸 지금 하나씩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걸 하나씩 전부 다 가지고 가실 때 비누를 나눠주세요. 저거 해결 제보도. 요 지금은 지금 비누를 하고 하면서 드렸어요. 요 비누를 하나씩 드리는데 개인당 이 비누를 다섯 개씩 전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비누를 다섯 개씩 개인당 가져가시가지고 이 비누가 뭐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효 본부에 운동을 하는 비누입니다. 이 비누류에 요 보면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효 본부에는 운영비는 10원도 없기 때문에 어디서 노는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 어르신들이 17만 조금씩 해비되는 거로 운영을 하는데